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우부서 관광 중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A, 딴, 뿌넝, B. A 할 수 있지만 B는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을 배웠었고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왔을 때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동사 뒤에 더가 왔을 때는요, 그 동작의 정도가 뭐뭐하다라는 정도보를 배웠었고요. 만약 많다라는 뜻을 지니는 to가 형용사 앞에 쓰였을 땐 얼마나 뭐뭐한가라는 의문사로 사용되었었죠.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다, 다시 무슨 연동을 배웠었는데요. 그 특징은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써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자이 동사, 즉 정자이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땐 지금 뭐뭐하고 있다는 진행을 의미했었고요. 什么什么的话, 뭐뭐한다면이라는 가정접미사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동사수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수로란 뭐뭐입니다. 다로 끝나는 걸 말했었고요. 문장이란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져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는 없을 수는 있지만 수로가 없으면 무슨 문장? 미친 문장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수로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었죠. 어떤 종류? 동사수로, 형용사수로가 있었는데요. 동사수로와 형용사수로의 차이점은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정리할 게 바로 동사수로의 형식에 관계된 종류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주어와 수로뿐인 일형식 문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주어, 수로, 목적어인 삼형식 문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와 수로 뒤에 목적어 하나, 두 개가 오는 사형식,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뭐뭐하다라는, 즉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를 쳐는 수여동사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수여동사의 종류는 많아봐야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네 개를 반드시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 봤더니 개의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주다라는 동사가 있었고요. 원,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물어보다라는 동사가 있었고, 教,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가르치다는 동사가 있었고요. 告诉,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알려주다와 같은 이 네 개의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어 몇 개? 한 개밖에 취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 수로는 목적어 한 개인 문장이 많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목적어를 같이 외우는 게 이것이 바로 중국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거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3강 홀수강 시간이라서요.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이쪽으로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징저边, 징저边. 여기서 배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边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뭐뭐 쪽이라는 방위 접미사로 쓰이게 되는데요. 뭔지 몰라도 뭐뭐 쪽만 나오면 이 단어를 갖다 붙이시면요,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저, 나 뒤에 边을 붙여서 저边, 나边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 왼쪽, 오른쪽을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주어요. 라 뒤에다가 방위접미사 边을 붙여서 주어边, 요边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정중하게 말하고 싶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문장 앞에 뭘 던져라? 그렇죠. 칭만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응용 표현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칭, 저边, 라이,
请这边来. 이쪽이라는 단어 뒤에요. 동사만 받쳐주면 되는데요. 请这边 동사, 请这边 동사.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请这边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쪽으로 구경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请这边看, 请这边看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문장을 봤더니 안쪽으로 와서 둘러보세요 문장이 보입니다. 请里边看看, 请里边看看. 먼저 안쪽으로는 한번 어떻게 만들까요? 请里边, 请里边. 만약 안쪽으로 와서 뭐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请里边 동사, 请里边 동사. 이와 같은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둘러볼 단어가 뭐냐 봤더니 보다, 둘러보다, 구경하다는 동사. 뭐가 보인다? 칸이 보일 겁니다. 근데요, 칸이 두 번 써져 있어요. 이와 같은 걸 동사, 중첩이라 하는데요. 동사를 이와 같이 두 번 쓰게 되면 좀 뭐뭐해 보다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두 번째 중첩되는 동사는 어떻게? 경성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칸, 칸 이렇게 읽어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바로 됩니다 문장이 보이네요. 마상, 마상.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곧, 바로, 즉시,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 말을 글자를 봤더니 말마자의 마와 윗상자의 상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거 쉽게 이해한다면 말 위에 타자마자 바로라는 문장으로 물건을 곧 가져옵니다. 음식이 곧 나옵니다. 계산이 곧 끝납니다와 같은 등등의 표현에서 가능하겠죠. 마상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한번 해보세요 문장이 보이네요. 시이샤, 시이샤. 여기 보이는 시 동사는요. 어떤 동작을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으로 손님에게 입어보세요, 신어보세요, 발라보세요, 써보세요 등등과 같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동사 뒤에 이시아가 보이는데요. 동사 뒤에 이시아가 오게 될 경우 좀 뭐뭐해보다는 동사 중첩의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 어떻게 포장할까요? 문장 살펴볼까요? 怎么包装? 怎么包装? 여기서요, 의문대명사 怎么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어떻게라는 방법,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怎么라는 동사를 봤더니 包装, 한자 그대로 포장이라는 단어인데요. 포장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포장하다는 동사의 뜻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포장합니까? 怎么包装? 이렇게 결합될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따로따로 포장할까요? 문장이 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펀카이 바오주앙마, 펀카이 바오주앙마. 여기서요, 포장은 포장인데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싶을 땐 동사 앞에 그 방법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때 그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펀카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원래 펀이라는 단어는요, 이 말 한자로 나누다는 뜻을 취합니다. 이때 나누란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카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원래 동사 뒤에 카이가 오게 되면요, 분리하다, 이탈하다, 떨어뜨리는 의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봤더니 나눠서 분리하다, 즉 어떻게? 따로따로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자, 여덟 번째 문장 봤더니요, 같이 함께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치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요, 이치 동사라는 패턴인데요, 같이 뭐뭐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같이 먹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치 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같이 놀다라는 표현은 이치 왈, 이와 같이 이치 동사, 이 패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문장 봤더니 전부 포장할까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포장마, 전부 포장마. 여기서 전부라는 글자는요, 한자 그대로 써주면서 읽을 때만 중거로 전부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불규칙 발음이 보이네요. 지,
치, 시 다음에 따라 붙는 우는 원래 그 위에 점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만났을 때는 점 두 개가 탈락되어져서 표기는 JU, QU, XU로 표기되어지지만 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읽어줘야겠죠. 어떻게? 쥐, 쥐, 쥐 이렇게 읽어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재 7페이지 모음을 살펴보게 되면요, 맨 밑에 유엔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엔이라는 단어도요, Q라는 단어와 만났기 때문에 이때 점 두 개가 탈락되어졌겠죠. 그래서 추안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추엔이라고 읽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문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첸이샤, 첸이샤. 먼저요, 사인하다, 서명하다는 단어는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한 글자, 첸, 두 글자, 첸밍 또는 첸쯔라는 단어가 보일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동사 뒤에 이샤가 보입니다. 아까 배웠었죠? 좀 뭐뭐해보다는 동사 중첩과 동일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11번째 문장을 봤더니 지난달에 나왔습니다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上个月初的 上个月初的 자, 우리가요, 上这下 上这下 이것은요, 지난, 이번, 다음이라는 시간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다가 달, 월을 나타내는 단어 위에를 붙여보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양사 거를 붙이게 되면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이라는 표현은요, 상거 위에, 이번 달이라는 표현은 저거 위에, 다음 달이라는 표현은 샤거 위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동사가 봤더니 추 한자 그대로 날 출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나오다라는 뜻으로 쓰일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맨 뒤에 나오는 더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와 형용사 뒤에 더가 왔을 때는요, 뭐뭐한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로 쓰인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문장 봤더니 이것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是最红的 这是最红的 지시대명사 이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나 여기에 뒤에 동사 시를 붙이게 되면 뭐뭐이다는 비동사 일본의 데스와 같은데요. 이걸 합쳐서 이것은 뭐뭐이다는 표현 어떻게 만들까요? 저시 주르르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응용해서 저것은 그것은 뭐뭐이다는 표현 어떻게 만들까요? 나시 주르르 만드는 표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쯔이라는 단어는요, 형용사 앞에 쓰이게 될 경우 가장 뭐뭐하다는 최상급으로 쓰인다는 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홍 원래는 붉을 홍자로 쓰여서 빨갛다는 뜻을 취하죠. 근데요, 불의 색깔이 어때요? 빨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티나게 잘 팔리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더가 왜 왔을까요? 아까 정리했었죠? 동사나 형용사 뒤에 더가 왔다, 뭐뭐한 것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13번째 문장입니다.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等到确认 等到确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到입니다. 원래 到는요, 도착할 도자로 쓰여서 도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디 어디까지라는 뜻도 사용되는 점 확인해보세요. 이때 동사 뒤에 到가 왔을 경우에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온 표현처럼 等到 하게 되면요, 기다리라는 동사랑 만났기 때문에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봤더니 확인할 때까지 한자 그대로 취에는 확인하는 동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좀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동사 뒤에 이샤를 붙여서 취에는 이샤, 취에는 이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14번째 문장입니다. 더 이상 싸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不能再便宜了
不能再便宜了. 여기서 중요한 단어 能이 보입니다. 能은 조동사로 쓰여서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 부정을 쓰게 되면 뭘 갖다 붙일까요? 不를 갖다 붙여서 不能 뭐뭐 할 수 없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문장 맨 끝에 러가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장 맨 끝에 러의 역할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뭐 했다는 완료를 의미하겠고요. 두 번째는 뭐뭐해졌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짜이가 보이네요. 짜이란 단어는요, 이 역시 두 가지 역할로 쓰이겠죠. 첫 번째, 또 다시란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더 이상이란 뜻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不能再什么什么了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미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엔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비엔이 뜻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싸다라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지만 두 번째, 싸게 하다란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5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어떻게? 有各种颜色 有各种颜色라는 문장입니다. 有,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인데요. 이때 뭐뭐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말로는 뭐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중간은 거꾸로 말해요. 어떻게? 있다, 뭐뭐이 어떻게? 있다, 뭐. 이와 같은 어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 붙는 단어를 봤더니 거종이 보이네요. 거종은 우리말 한자 그대로 두 글자 각종, 세 글자 다양한, 네 글자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명사가 올 수가 있는데요. 颜色, 색깔, 색상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때 발음이 중요한데요. IAN은 YAN으로 바꿔서 이안이라 읽지 않고 EN으로 읽는다는 불규칙이라는 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관시라는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고요. 양시라는 디자인을 갖다 붙이게 되면 여러 가지 스타일, 여러 가지 디자인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이쪽으로 라는 말 보이면 징저비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이걸 응용해서 이쪽으로 뭐뭐해 주세요 라는 패턴 만들어 봤었죠. 징저비엔 동사, 징저비엔 동사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동사 중첩, 좀 뭐뭐해 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름절 중첩되는 두 번째 동사는 어떻게 읽어라? 경성 처리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때 그 같은 뜻으로 동사 뒤에 이시아와 동일하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저샤, 상저샤, 제주도 말로 살쪄샤라는 공식인데요. 지난, 이번, 다음이라는 시간의 선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뭐뭐이다 어떻게? 저시 주르륵, 저것은 뭐뭐이다 어떻게? 나시 주르륵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不能再什么什么了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상태의 변화를 정표해 봤었고요. 여섯 번째, 뭐뭐이 있다라는 어순 구조가 중요했었죠. 어떻게? 있다, 뭐 라는 어순 구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